포로가 되어서 타 문화권으로 붙잡혀갔던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필요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누구보다 지혜롭게, 누구보다 탁월하게 왕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다니엘을 총애하고 그 나라의 총리로 삼고 제일 측근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정권을 잡고 들어섰을 때에 페르시아 왕도 포로나라에 있었던 다니엘을 자기 가장 가까이에 두고 그를 최고로 높은 2등자리 으뜸 총리로 세웠습니다. 제대로 섬기는 실력 있는 신하가 필요한데 다니엘이 비록 기독교인이지만 그 역할을 가장 잘 제대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니엘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은혜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입혀졌고 거기에 제대로 왕을 잘 섬기자 왕은 다니엘을 총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결단과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불어 우리도 정말 부모님에게 이전보다 더 효도하고 공경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질 때 우리는 제사 대신 기독교 문화로 가정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